지난달 주요 소식입니다. 2019 대학생 여름 수련회, 전국 중고등부 교사 수련회, 31기 사무엘 학교, 미얀마 네피도 교회당 입당식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생명의 말씀 선교회 7월 소식입니다. 마음이 가장 뜨겁게 타오를 때가 언제이신가요? 여름, 복음을 향해 열정을 불태울 준비 되셨나요? 이번 달 국내 선교 소식입니다. 새로워진 갈릴리 수양관에서는 2019 하계 수양회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장 뜨거울 여름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 이번 달 갈릴리 수양관에서는 다가오는 하계 수양회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하고 저에게 주신 책임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 되고 싶고, 아직까지도 전하지 못한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사는 인생 그 영혼들한테 더욱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대학생 여름 수련회가 진행됐습니다. 열정으로 가득 찬 대학생 형제 자매님들이 복음의 역사를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나도 교회의 지체로서 복음을 위해 총동원 전신전력! 와! 6월 28일부터 이틀 동안은 중고등부 교사 수련회가 열렸는데요. 교회 학교의 진정한 인도자로서 학생들을 올바르게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말씀과 교제를 통해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교사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게 맡겨주신 학생들의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데 쓰임받는 모습으로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수련회 외에도 매 주마다 각 지역 곳곳에서 교구 봉사를 통해 필요한 손길을 더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희생하고 땀 흘리는 만큼 더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손길 하나하나가 모여 주님의 크나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총동원 전신전력! 와! 복음을 위해 총동원 전신전력! 와! 복음을 위해 총동원 전신전력! 와! 영혼을 건지기 위한 값진 희생. 가장 뜨거울 우리의 여름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달 세계 선교 소식은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한 코스타리카 선교 소식 준비했습니다. 풍요로운 해변이라는 뜻을 가진 나라 코스타리카. 2012년 수도 산호세에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해 현재 4개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2018년 1월 본격적으로 선교가 시작된 과필레스 교회. 하나님이 많은 영혼을 보내주셨기에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믿음이 견고해져야 한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번 선교팀은 총 14가정을 방문했는데요. 과필레스 형제자매님들의 자세한 상황을 알고 더욱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과필레스 지역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와 기독교를 믿지만 영원한 속죄와 구원에 대한 말씀을 배우지 못해 확신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은 후 말씀과 교회를 분별하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과필레스에서 1시간 떨어진 뿌에리또 비에요에 구원받은 식구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50여 명의 성도님들이 먼 길을 오가며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도 말씀을 듣고 교제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를 이루시는 곳, 과필레스 교회와 더 나아가 코스타리카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다음 달 주요 일정입니다. 2019 하계 수양회가 7월 19일부터 8월 17일까지 총 7차수에 걸쳐 갈릴리 수양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계 선교 일정입니다. 아시아 대륙에 키르기즈스탄 하계 수양회, 유럽 대륙에 유럽 내 중국인 하계 수양회, 유럽 하계 수양회, 러시아 하계 수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선교사 파송 소식입니다. 전주교회 김경동 전도사님이 6월 19일부로 페루 아레키파 교회로, 서울중앙교회 김승배 목사님이 6월 20일부로 네팔 카트만두 교회로 파송되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희생이, 우리의 작은 수고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향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7월 선교의 소식이었습니다.